자선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공 선적에 대한 경무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 위에 있는 문장 깃발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적에 대하여 국내 바로 금학 회장님이 상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영주에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오섭입니다. 저 13대섭입니다. 먼저 오늘 그 멀리서 오신 분, 연로하신 분들 참석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쪼록 우리 무축파 자손들이 화합하는 기회가 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각 지역에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800리를 달려오신 김제에서 오신 분들을, 김제는 학서회입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 합니다. 종가가 있는 금제 안동서 오신 금성회 회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좀 돌아가십시오. 다음 서울에서 오신 금지회 자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산에서 오신 금부회 자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청학회 자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행사를 주관한 금학회 회원 영주 봉화 자손들 모임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겸해 우리 문중공파 전 문중의 우애와 번영을 추구하는 뜻에서 준비된 자축 떡을 절단하겠습니다. 절단하기에 앞서 금학회 김창환 부회장님 안내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받은 금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창환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살고 있는 우리 문중공파 자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게 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우리 문중공파 자손들은 한 자손으로서 우애와 더욱 깊게 다지고 화합과 단결로 영원한 발전을 반영하는 다짐을 마음으로 자축하는 떡을 자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선님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학서회 김백락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금지회 김규영 회장님, 부산 금무회 김규업 회장님, 대구 청학회 김두원 회장님, 영주 금학회 김오섭 회장님, 안동의 금성회 회장님 김대동님, 그리고 김종만, 다음 김건호님, 이상으로 떡 자르기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제 종가 맞은편 서산제 일대에 조성 중인 임남 역사문화공원 시공회사인
표국연설 정용진 대표님에 대한 감사패를 종성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감사패. 주식회사 협우종합건설 대표 정용진. 계약께서는 경상북도 안동시 학봉문중에 협력하여 안동시 소우면 금계리에 조성 중인 임란역사문화공원의 지공을 맡아 풍부한 경륜과 참신한 기업가 정신으로 임란역사 임무를 현창 선양하는 민간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고 있는 바 그 큰 업적을 높이 기리면서 학봉문중의 고마운 뜻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2019년 6월 16일 사단법인 학봉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홍대 문충공 학봉선생 제15대 종선 김종길 고마운 우리 그 학봉문중 여러분들의 정성을 정말 뭐로도 그 보답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학봉할아버지 국영문집 한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우리 그 학봉할아버지가 태계 선생 제일 학통은 지금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태계 선생 16대 종손께서 직접 쓰신 사해춘택이라는 온 우주에 꽃피고 입히는 그런 따뜻한 봄의 은택. 그러니까 온 세상이 정말 평화롭고 또 효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돼달라. 그런 뜻입니다. 사회 세상에 이런 효문화가 가득한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정 사장이 앞장서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세상에 반듯한 그 점점 그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도덕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퇴계 선생 글씨입니다만은 은하 양선입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남의 좋은 일은 이 세상에 좀 들추어내서 칭찬을 해주자 이런 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현재 약 2,000명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차고 있는 메달이 바로 이 은학 양선 메달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글씨가 직접 퇴계 선생 글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퇴계 선생 글씨가 박힌 의미가 있는 이 부채에다가 퇴계 종손 16대 종손이 쓴 글씨에다가 또 퇴계 선생 수제자인 우리 할아버지 문집을 같이 드리는 게 더 우리 정성을 표하는 뜻이다 해서 세 가지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원거리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이쪽 오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 멀리 우리가 따지니까 약 한 800여리 되는 김지에서 오신 학서회 우리 자손들이 이쪽 오셨습니다. 이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오늘 그 자리는 마땅하게 행사를 따로 하고 식사를 따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장소도 아담하고 또 식사기도 편리해서 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리가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널리 양해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를 사실은 우리 금학회가 역사가 좀 오래되고 좀 우리가 든든한 기반이 있었다면은
오늘 행사 준비를 우리가 전체 다 부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우리가 이제 한 7년도 덜 돼서 그 여력이 없습니다. 이젠 양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한 것은 오늘 그 미리 드렸습니다만 이따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기념품을 여기에서는 선조 그 유흥과 우리 종가 전경 사진을 아크릴로 제작을 했습니다. 크기를 적게 해서 탁상용으로 뭐 괜찮을 겁니다. 그걸 양해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 많지만은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이따 마치시고는 저희들이 각자 그 안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그 소서원에서 했습니다만은 관광 안내원도 배치를 하고 이랬는데 활용이 안 돼서 오늘은 마침 제가 그 영주시에서 한 32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러 건너는데 팜플렛 타고 옆에 빨간 거는 그 자동차에 표시하는 자기 전화 주차 그 전화번호 표입니다. 그건 뭐 비록 물건은 작고 그렇지만은 잘 사용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 양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음이 더욱 짙어가는 또 우리 시골의 오곡백과가 무럭무럭 힘차게 자라나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중어른 여러분들을 뵈우니까 정말 반갑고 또 건강하신 그런 모습을 뵈우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우리 문중의 크고 작은 그런 일이나 또 종가 일에 항상 앞장서 주시고 또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어르신 여러분께 정말 가슴 깊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다 더욱 그래 하시지만 특히 이 금제 종가가 있는 곳에서 늘 조석으로 특히 제사가 계실 때 하던 이 모든 어른들이 나오시고 또 이 자리에 아침에 한매들 집안일 다 제쳐두고 며칠씩 와서 도와주신 데 대해서 더 고마운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마 여섯 개 지부에서 이래 오셨습니다만은 이런 금지에서 묵묵히 조상의 사당과 산소를 지키고 종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 금성의 회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지혜 여러분들이 객지에서 이렇게 막 편안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여섯 개 지혜 특히 우리 안동 종가 도와주는 금성의 회원인데 우리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네, 우선 그 아까 영상물을 보셨습니다만은 현안에 몇 가지 그 진행되고 있는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초미의 관심사가 2013년부터 시작된 인난 역사문화공원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학봉기념관으로 처음에 이름이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점점 그 범위가 커지면서 지금은 공식 명칭이 인난 역사문화공원입니다. 지금 7년째 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건물 공사는 지금은 기와도 다 덮이고 또 이 벽도 다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그 내장 공사만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금년 말 되면은 그 건물 공사는 끝나고 내부에 이제 전시장 또 진열품 이게 아마 내년 한 상반기
늦으면은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준공 행사는 내년 하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그 크게 보면 뭐 관리동, 관리하는 관리동이 있고 한 100여 명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동이 있고 그 다음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공 할아버지 유품들만 모시기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학공 할아버지하고 같이 임란을 같이 했던 모든 그 관계되는 분들의 이 유품들을 같이 전시를 하고 또 사당에는 같이 또 위패를 모시는 그런 쪽으로 시하고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이 학부할배 영정입니다. 이것도 한 4, 5년 전 시작됐습니다만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 옷을 뭐로 하느냐, 옷을 색깔을 무슨 색깔로 하느냐, 안동에서 이 종갑 앞에서 씨를 뿌려서 채취를 해서 숙성을 시켜서 거기서 나온 색소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한 3, 4년 걸렸습니다만은 아마 금년도에는 그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화가하고 얘기가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금년 연말에는 완성을 하겠다. 그 지금 화가로서는 그림을 그리는 게 뿐만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다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거는 막 그리는 벼루는 학부 할배가 쓰시던 또 학부 할배가 쓰시던 붓 또 학부 할배가 끼시던 안경 또 학부 할배가 쓰시던 그 모자 또 막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이 또 족도 그 종갑밭에서 재배한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로서는 하나의 큰 작품을 만들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금년 연말 되면은 영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영상물 보셨습니다만은 2005년부터 시작된 호계서원제입니다. 지금 아마 15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다 이제 공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8월이 되면은 완전히 건물이 완공이 되고 금년 연말 안으로 아마 그 준공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호계선 아시다시피 그 주벽을 퇴계선생을 모시고 우리 학부 할배하고 서해 선생을 모시면서 이번에 대산 선생을 추가 배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남은 하나가 임천성으로 지금 호암마을 복판에 있고 또 호암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왜? 저 거기가 지금 버스터미널이 오고 기차역이 거기 오면서 다른 데는 집가가 5배, 6배 오르는데 거기는 우리 인천서울이 있음으로 해서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500m 이내에는 건물을 보수나 증축을 못합니다. 그렇게 가격이 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서원을 옮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민원도 나오고 해서 지금 올해 그 착수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애쓰지만 특히 대구의 김종혁 동생이 아주 안동시청에 조속으로 드나들면서 이제 그걸 옮기기 위한 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예산도 일부 확보가 되고 해서 장소는 지금 역사문화공원 옆에 이미 인천서원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옮기면은 아마 내 세대에서는 해야 될 마지막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행사가 저도 아까 영상물을 보고 정말 감개가 새로웠습니다. 옛날 거 어떻게 그렇게 잘 구했는지 우리 김재수 군 어디 있어? 우리 검재일만 해주면 될 게인데 오파일까지 오파뿐만이 아니고 대정의 일까지도 다 지금 어떤 뭐 돈 한 푼 받지 않고 저렇게 해줍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 번. 아마 이게 크게는 이 의성기인가 조금 좁혀서는 오파 더 좁히면은 우리 학부 할아버지 이 앞으로 이 일어나는 일들이 잘 역사적으로 자료로 보관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문중의 보배고 또 보배입니다. 그 정말 고맙고 이래 봤습니다만은
이 행사가 행안할수록 모양이 갖춰지고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중에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서 이 모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더 키워나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자면은 여기에 참여하신 각 지회별 화수회가 주관이 돼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모임이 잘 되자면 그 모임 안에 있는 소모임이 잘 되고, 특히 화수회인 경우에는 지역 화수회가 활발해야 봉문중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지금 부산, 대구, 또 영주, 김제, 서울 이렇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김제가 학서회로 해서 본격적으로 한 그 화수회로 발족을 하고, 우리도 이제 그 각 소분파를 할 적에 김제 문중을 별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모임이 서로 아름답게 잘 가꾸어 나가도록 그 같이, 이거 누구나 한두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칠 때 이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가 모여서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도 의미겠지만, 이래 할수록 조기가 다져지고 침묵이 두터워져서 나중에 문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힘을 갖추게 될 거 아니냐 해서, 이 모임이 더욱 돈독히 이어가도록 각 지회장님께서는 잘 그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사진도 뭐 가끔 나왔습니다만은 모두가 그럽니다. 어떻게 그 수련원도 하고 또 종선주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쁘게 지내나, 그런데 정말 바쁘게 지냅니다만은, 그 최근에 이제 역사문화공원 또 호계서원 또 영적 문제가 잘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점점 저 부담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학교의 전국의 종가는 학봉 종가가 최고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가슴이 뿌듯합니다만은, 이걸 앞으로 더 잘 관리하라는 그냥 그 충고의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저 책임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잘한 게 아니고, 아까 그 케이크 절단할 때도 그 저만 나와서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 뒤에서 저 옆에서 정말 종가를 이끌어 가느라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누라 자랑하면은 아주 발품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건 아마 마누라 자랑을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종손보다는 종부가, 종손이 그렇게 훌륭하기에는 그 헌신적인 내조를 하는 종부가 있었다고 다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내가 한번 마누라 얼굴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밤 12시까지 내일 오늘 한 50명 손님 온다 그래서 일하고 못 일하고 허리 아파 못 오겠다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나중에 아프면 업어줄 테니까 가자고 그 다음에 그 제가 늘 안동에 있으면서 서울에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종손 동생으로서 종손을 대신해서 늘 서울에서 저를 맨날 저를 오라 그러니까 제가 못 가요. 그래 저 대신 또 뭐 자리도 참석하고 하는 저 아우가 오늘 왔는데 한번 일어서서 여러분 격려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손, 그 차례가 있는데 그 둘째 동생. 이래놓고 나니까 또 여자들 요새 여권 신장인데 여동생도 둘 왔어요. 네. 사실은 저는 이 동생들 뺀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하고 귀합니다만은, 또 제가 부리 먹자마자 이렇게 또 한번 박수를 받게 하면은 내일부터 제가 일을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저희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소중하신 분이니까 잘 모시도록 하는데, 또 섭섭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제가 지금 얼굴은 알고 이름은 모르시는 분, 이름은 알면서 얼굴은 또 모르시는 분이 지금 한 20, 30분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평소에 여러분들을 잘 못 파악을 못한 저 탓도 있지만은 크게 여러분들 잘못이 있습니다. 20년, 30년에 대해서 종가 안 하고 보신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른 계실 때는 내가 자주 왔는데, 그러면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가라는 건 어느, 누구 한 개인의 적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집이고 모두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종가에 오는 거는 또 어디 남의 집에 손님으로 오는 것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꼭 지나가시는 길에 바빠서 종소는 못 만나더라도 사랑해 할배 할매 절을 하시고 가시도록 바랍니다. 제가 뭐 너무 시간을 오래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 학봉종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공부도 하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나 그래 하자면은 여러분들의 늘 어떤 가르침과 또 이끌어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거는 또 책말 해주시고 잘하는 거는 들어오는 박수도 쳐주시고 이러면은 정말 저는 앞으로 저도 그 100살까지 살아도 이제 20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또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저 지역회장 인사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 종부께서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누가 아마 이제 종성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얼굴을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오셨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안 오신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살피다 보니 종성이 계시는데 아주 결례가 많았습니다. 미리 안 그래도 종선 네 분을 아까 케이크 절단할 때도 같이 모시기로 그랬습니다만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우리 저 제가 다시 사과드린 마음에서 박수나 다시 그 점으로 다음은 오늘 모임에서 참석하신 각 지역 회장님께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멀리서 오신 전라북도 김제 학서회 김백락 회장님 나오셨어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미가가 좋고 조상이 좋아서 800리터를 말하고 달려온 김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작년에 우리 김제에 여러분께서 800리터를 오셨는데 저희가 대제비로 너무 후회해서 이자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드립니다. 이자 내년부터는 더욱더 분발하고 준비하여서 우리 김제 학서에도 어떤 우리 저희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우리 학서의 길을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중처럼 이런 문중은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금년에 연세대학교에서 우리 김성일 학술에 그것도 참여를 해봤고 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각 문중들한테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문중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앞서 나가는 문중이고 조상의 어른 성기는 큰 문중을 알고 저도 항상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는 우리 문중처럼 우리가 참 성인의 말씀들 중에서는 늙은 자들한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문중 장수와 지혜가 충만한 우리 문중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자 섭자 회장님과 그 회원분들과 또한 총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동 금성의 김교환 회장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니요, 저기 금성의 회장 김교환입니다. 저는요 13대 손입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 먼초공파 한밤단합대회가 한 조상 한 뿌리를 가진 정말 이거는 숙명적인 모임입니다. 우리가 뭐 많은 모임 단체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 한 식권 이렇게 모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우리 할배 아재 형님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든든한 종손 네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자긍심을 갖고 무엇보다 우리는 좀 딴 타성들한테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오파 가운데서 또 이런 정도는 없거든요. 정말 오늘 하루 아주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고요. 끝으로 우리 금학회 우리 영주 우리 집에 종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서울 금지에 네, 반갑습니다. 서울 금지의 유영입니다. 전 학부할배 14대손입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힘재를 갔었고, 그 전에는, 저는 지금은 서울 살지만은 선산 출신, 경북 선산. 우리 그래서 그 동박제에서 이 모임을 한 가지 되겠습니다. 제가 이 학부할배 자손들이 모인 이 전국대회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실제로 어떤 한 조직이 우리가 지금 오늘 모이는 이런 자리처럼 잘 운영이 되려고 되면은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사상과 그 다음에 그 힘을 모을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학부할배 엄덕에 그 다음에 우리 종손과 종군님의 참 정말 힘드시지만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이 따라나가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모이지만은 정말로 참 모두 나아가 우리 독일을 다질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우리의 전통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까지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한번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학과할배 자손이 된 거를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또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금학회 회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부산 금구의 김부업 회장님 말씀. 예. 정말 우리 오늘 금학회 오섭 아재 정말 좋은 자리에 좋은 그 시설서 좋은 준비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그 금지에서 살다가 지금 부산 내려간 지가 50년입니다. 그래서 뭐 부산 변경이 다 됐는데 확실히 우리 학부할배 자손들은 영원히 진짜 우리 할배 은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자리에 좋은 그 음식과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 좋은 하루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대구 청학회 저는 대구 청학회 부영입니다. 학부할배 16대 손입니다. 아, 여기서 학률이 제일 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어른분들이 오셨는데 이 좋은 자리에 참 매년 왔습니다만 특히 오늘 이 북에서 준비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백지에 살면서 항상 이래 마음 놓고 이런 좋은 모임에 올 수 있는 것도 금제에 우리 든든한 학봉 참 종손님 네 분 계시고 또 금제에
어른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밥 먹고 객지에서 놀고 사업하고 이렇게 좋은 날 또 와서 여러분들 많이 뵙고 하니까 저 역시 마음이 든든하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 간단한 모임에서도 우리가 항상 그 종선 내분 그 마음 또 우리 근처에 계시는 어른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면서 오늘 더욱더 유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만 그 오늘 행사를 주관해준 영주 그 오자 섭자 내인데 할배 됩니다만은 이거는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마음먹고 집에서 왔다가 여기 올라서니까 이거 하는 게 본인이 있는데 피해가 되겠다 이래서 안 하기로 했는데 얘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이 할배가 터골 우동 뒤 그 다섯째 아마 아들일 거예요. 그 우동 할배가 하루 두 번을 반드시 종가에 아무리 바빠도 아침 저녁으로 종가에 들렸다 갔었다고 이렇게 참 그 종가에 대한 향념이 대단했었는데 제일 백씨가 그 시자 환자를 그래서 견지사라는 출판사를 했습니다. 그때 출판사 아동책 도서를 하는데 그걸 다 제쳐놓고 학부 할배 그 문집을 거기서 전부 편집을 하고 저걸 해서 출판을 하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참 두 분이 훌륭하셨는데 이 할배가 그 피를 이어받았다 그래요. 그걸 내가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어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요 영주시에 국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한번 지었다고 오라 그래서 일부러 갔어요. 아주 대접을 잘 받았는데 내가 눈에 확 띈 거는 집 안에 가니까 아주 생전 처음 보던 돌이 두 개였어요. 큰 바위가 두 개였어요. 옥돌입니다. 옥돌. 하나는 금강산 같이 생겼고 하나는 한 사람이 10명 정도 앉아도 된 넓은 그게 옥돌이에요. 그걸 내가 얼마 전에는 오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무래도 가정집을 살아보니까 불편해서 아파트로 갈라 하는데 내가 그 집을 팔라고 내놨다. 내놨는데 그 돌은 빼고 내놨다. 왜 그랬더니 기념공원이 되면은 글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내가 봐서 그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으로도 몇천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히 그 기업하면 집값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걸 일부러 아예 이 돌은 아니다 그러고 집을 내놨고 요번 완공이 되면은 그걸 기념공원에 기증을 하겠다. 아마 돈으로 치면은 뭐 몇천은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선 첫째 고맙고요. 박수는 나중에 치니까. 두 번째, 우리 집에도 옥돌이 그 큰 바위가 두 개였습니다. 그걸 바로 이 할배가 처옥산이라고 여기 옥산이 있어요. 그 황지 넘어가는 청옥산 그 산에 이제 옥돌이 다 끝나기 전에 종손이 와서 하나 좀 두 개를 가져가라고 그 주인하고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이래가지고 운반비만 들여가지고 운반하는데도 한 400만원 들였어요. 그 두 개를 갖다 놓은 게 바로 이 할배가 또 했습니다. 이제는 옥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그 낮에 유심히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작년 재작년에는 뭘 하나 들고 왔어요. 뭐 들고 왔니까 이랬더니 우리 아베가 쓰시던 가시인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이제는 가 쓸 일이 없고 아무래도 종손이 가 쓸 일이 많으니까 아마 가시 없을 거다. 이 있는 것도 곧 또 떨어질 거다. 이러면서 가설 가져왔어요. 요새 갓 헌 가시라도 300만원, 400만원 갑니다. 새 가설 만드는 데도 없지만은 새 가설 한 700만원 간다 그래요. 그 가설 또 하나 가져왔어요. 그것도 누구 팔아도 뭐 고물 장사를 줘도 100만원은 더 받아. 이렇게 정말로 종가 향념이 돼. 내가 여러분도 이래 말씀드리는 주저했다는 얘기는 뭐, 나 우리도 그러면 그래 해달란 말이냐, 이래 생각하실까봐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항염이 그만큼 대단하다,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바지가 12년 전에, 그때 이제 풍기에 인견 바지, 그거 인견 제품이 요새 풍기 유명하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한 13년 됐어요.
아, 이거 풍기, 내가 사는 이 풍기에서 나온 건데, 종소나 요새 종소전한테 더운데, 시원한데 입어버려가지고, 바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하도 고마워서 내가 13년째 입었어요. 이게 인견 바지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 종손, 종가에 대한 향연이 대단한데, 여러분 보고 그리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런 이 장소도 이렇게, 원래 금년이 금제 한자인데, 내년엔 준공식 하고 같이 할게니까 여기 하라고 했기에 기꺼이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고맙죠? 네, 감사합니다. 향이 요즘 보면 사실 그 다른 집에 가도 다 요새 향 있잖아요. 그거 쓰는데 우리 집은 옛날 향을 씁니다. 옛날 향도 그냥 향이 아니고 향주에 어디 제일 좋은 향이 뭐죠? 그걸 울림도 향이라는 거고 울리향이라고 합니다. 울리향. 지금 옛날에는 그게 반출이 돼서 요새 반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3년 전부터 3년 전에 한 보따리 가왔어요. 그러더니 작년에 그렇게 저기 도현 김창호 안에 또 한 보따리. 내가 지금 집을 파는데 이거 뭐 더 가지고 있어 봐야 나는 이거 쓸 일이 없다. 종아에 놓으면서 다 작은 걸 이만큼 가져왔어요. 아마 내 아들 때까지는 학부할배 제사 때 향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입니다. 이거 제가 너무 이건 과찬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저 집에 선대 그다음에 집에 백씨가 하셨는 거는 그뭐제 밑에라고 백씨인데 그건 괜찮습니다. 내가 일하면 사실은 한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학봉선생 김은사 앞에 김도현 명예이사장님의 인사 말씀. 뵙게 돼서 반갑고 종선 비롯해서 여러 분들께서 말씀드려서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그 최근에 우리 학봉할배 관련해서 몇 차례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뭐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주 대첩에서 학봉할배가 기획을 하셨다라는 것을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일본의 통신사로 가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학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직 학자들이 좀 정리가 덜 됐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한 400년 동안 말레온 게 자료를 충분히 못 살펴서 그렇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학봉할배의 보고는 잘못된 보고가 아니라 정직한 보고였다. 학봉할배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황윤길 정사가 일본 군대가 왜 저기 사신의 발 뒤꿈치를 밟듯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학봉할배는 나는 그걸 본 적이 없다.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다. 그 왜 그런가 그런 얘기를 났냐 하면은 통신사가 일본에 있는 동안에는 통신수비리가 전쟁 준비 명령을 안 내렸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질 않았어요. 그 못 본 걸 못 봤다 하고 다만 황정사가 전쟁이 꼭 일어난다는 말은 예언인지 뭐 겁에 질려서 했는지 모르지만 적중하기는 했지만은 통신사가 실제 일본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다 그래서 없었는 상황을 과장되게 얘기를 하니까 민심이 동요하니까 내가 못 본 건 못 봤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제까지 이게 자꾸 그 묻혀졌느냐 하면은 임난이 일어나서 나라가 난리가 나니까 임금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학부모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임금이 뒤집어 씌우니까 신라들도 임금한테 잘못했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학부모 본인도 몰라요. 왜냐하면 통신사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귀국한 이후에 통신수비리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학부모 본인도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까지 묻혀왔는데 앞으로 이런 걸 잘 밝힐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작년에 한 학봉할배 문필에 대해서 해사록에 나와 있는 시에 대해서 학술단 학술회가 있었는데 그 학봉할배가 간 이후에 통신사가 200여 년에 걸쳐서 쭉 갔는데 그 이후에 계속 학봉할배를 그 학봉할배 시를 인용합니다. 그 학자들 말로는 학봉의 시는 다른 사람들의 시하고는 격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격이 이렇게 같은 이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단계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중에 정말 제가 기억나는 말은 시의 그 운율을 맞추고 글자를 고르고 하는 것뿐 아니라 그 시의 기상이 호장마다 호걸이란 호자하고 장사장자 써서 이 격이 말입니다. 정말 첫날을 우주를 품는 그런 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학술회에 대해서는 했고 그 이후에 학봉할배를 그 이어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대대로 좋은 글이 나왔고 얼마 전에 제가 하도야만 일본 전 수상이 오고 이러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난 얘기는 안 하고 옛날에 400년 전에 우리 할배가 일본 가서 잘 지내자고 그랬는데 풍신수기는 침략을 했고 또 우리 문중이 한 100년 전에는 우리 문중 우리 연비 문중이들 아까 우리 저 김형재 씨가 얘기됐습니다만 2500명 정도가 우리 만주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100년에 걸쳐서 그 40명 이상의 서훈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탄압, 고문, 감시 이런 게 있었는 걸 우리가 겪어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한일 관계를 잘해야겠다 그런 말씀했습니다만은 그 학봉할배를 이어서 계속 여기 충신이라고 썼습니다만은 우리 충신의 전통이 이어왔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가가 그 안동, 경북, 한국에서 제일 종가다운 종가라고 아주 등명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 한국에서 제일 훌륭한 종가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종가입니다. 뭐 여러분 저 종가 종손과 종북께서 박수를 받았으니까 이번에 박수는 치지 마시고 지금 그 임남 역사공원을 준공이 갖고 오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역사공원을 만들고 준공하면서까지 우리 그 후손들이 뭔가 앞으로 이 한 번 지으면은 몇백 년, 천 년을 갈 텐데 여기에다가 더 창조적인 거, 더 정성스러운 걸 보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준공이 남아있고 앞으로 운영이 되는 기간 동안에 여기 계신 어른들하고 또 후손들하고 또 이웃들한테 이 공원이 보다 역사적이고 뜻깊게 되도록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음식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또 이거 여러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금메달 하나 받았어요. 금마크라고 썼는데 나갈 때 하나씩 달라고 그러든지 한 3년 전에 받았는데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 시간을 끌다 보니까 식장도 하시겠는데 그 식사 전에 식사는 준비는 곧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범 선생 기념 사업회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웅대 이사장이 오늘 그 저 우리 행사를 축하하는 화환을 보내셨습니다. 늦어서 미리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그 김웅대 이사장님은
지금은 국립대에서 양자를 가셨는데 사실은 검지의 그 학벌대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장님은 이사장을 맡으신 뒤에 더욱더 이 사업에 열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서로 만날 기회가 있으시다면 서로 고맙다는 뜻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이상으로 공식적인 행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식보다는 식사가 들어온 김에 바로 하시고 그 바로 옆에 모자라는 그 주류라든가 음료수는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맛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주에서는 이 축협에 이 불고기 맛이 괜찮다고 다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은 맛이 약간 좀 부족하더라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